오늘 도장 파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경자 씨 도장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친구 도장인데 이름 너무 이쁘죠, 경자 씨. 그래서 예쁘게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뒤 옆, 그러니까 반대로 글씨를 써놓고 반대로 새겨야 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걸 보고 다시 반대로 해서 도장을 거꾸로 새겼지 뭡니까? 이런 실수도 있는데 끝까지 완성하기 전까지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끝나고 나니까 거꾸로 새겼네. 할 수 없죠. 그냥 이대로 줄 겁니다. 뭐 할 수 없죠, 그죠? 받는 사람도 뭐 거꾸로 새겼는데 그래도 이쁘지 않으면 안 줄 텐데, 새로 했을 텐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약간 개성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생 초짜가 지금 수제 도장에 이제 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칼날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칼이 지나가는 쪽으로 저렇게 저처럼 손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손을 그 위에다 뒀지만 돌을 위에다 좀 올려요, 돌을. 그래서 칼이 지나가도 손은 지나가지 않도록 하고요. 네 번째 손가락을 이제 힘 조절, 그러니까 더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네 번째 손가락을 돌과 또 보이시죠?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더 밀리지 않도록. 그래서 돌려가면서 글씨를 새기고 있어요. 이때까지 무슨 생각으로 새겼는지 반대로 새기면서 너무 신나면서 아싸 지금 잘 파지고 있어 이러면서 계속 파고 있었어요. 도장이 굉장히 또 새로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도장이 캘리그라피를 쓰고 나서 그 빨간색 낙관을 딱 찍었을 때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때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리즈로 계속 초짜지만 여러분도 도전을 한번 해보라고 제가 계속 도전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말고 또 고무도장을 파는 것도 있더라고요. 고무도장도 있고 스탬프로 만들어서 한 도장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맡기는 거거든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 일러스트 작업을 이제 보내면 그쪽에서 내가 디자인 한 대로 글씨체로 만들어주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만들어 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응자를 쓸 때 제가 모서리 가지고 이제 스크래치를 이제 내주는 거예요. 그때 스크래치를 잘라더라고요. 돌이 굉장히 물러서 스크래치가 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좀 깊게 파는 거죠. 두께를 맞춰가지고. 이 작업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맡기면 요즘 얼마나 할까요? 제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 맡기면 한 10,000원이나 20,000원 주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한땀 한땀 시간이 날 때 손으로 하는 이 수작업이 글씨를 쓸 때 힐링을 하는 것처럼 힐링하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도 계속 잘 새겨지고 있어 하면서 위안을 삼으면서 열심히 파고 있었죠. 거꾸로 되는지는 모르고. 이제 이거보다 좀 딱딱한 돌, 무르지 않은 돌은 좀 새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럴 때 그런 돌은 도전 안 하는 걸로. 잘못 도전했다가 손 다칠 수 있어서 저는 도전 안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무른 돌을 살살 이제 새겨보고 만들어 보는 걸로 도전을 하고요. 하지만 단단한 돌은 저는 안 할 생각이에요. 무서워요.
그리고 이 칼이 지금 1cm 정도 되는 칼인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칼이 조금 무거워요. 무거워서 좀 힘 조절할 때 잘 제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는 제가 16배속, 뭐 8배속 이런 식으로 빨리 그 돌을 새기는 거를 그냥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새기는 그런 그 과정을 잘 전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천천히 이번에는 좀 시간이 길더라도 보실 분들은 보시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천천히 다 보여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좀 영상이 길어도 다 1배속으로 그냥 올릴 겁니다. 그렇게 영상을 편집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칼날이 지나가는 쪽으로 손을 놓지 않는다 예요. 손을 놓더라도 아까처럼 손가락을 받쳐서 저는 힘이 그 손가락까지 가지 않도록 네 번째 손가락에 힘을 주고 미는 거죠. 그러면은 손가락 있는 데까지 칼날이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자신 있으신 분만 따라해 주세요. 이거는 손을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보라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 완성했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손재주 있으신 분들이 아마 도전할 것 같아요. 정말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거꾸로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열심히 새기면서도 거꾸로 되는지 모르고 일단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이 유튜브 보시는 시청자 분들은 저처럼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마시라고 제가 틀렸지만 용기 내어서 올려드립니다. 유튜브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1인 크리에이티브가 될지는 정말 몰랐어요.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또 하나의 도전 같은 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은 분이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끝까지 계속 영상을 올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답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 이제 거의 완성돼가고 있어요. 이제 찍기만 하면 되는데요. 찍은 다음에 실망했던 저희 마음 찍었습니다. 거꾸로 된 거 보이시죠? 바보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